8월 24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별도의 장치 없이 전기만으로 세포를 자극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연세대 치과대학 최성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신경치료 등 환자의 치료 경과 개선을 물론 편의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공학 분야 최고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멀티리얼즈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대한구강학 안면 임플란트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가 오는 9월 10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즉시 적용 가능한 최신 임플란트의 컨셉을 주제로 임플란트 주의염과 골 증대술 등 다양한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한치과 마치과학회가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대 치과병원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제16회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내 유명 연자 18명이 연단에 올라 진정 관련 합병증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증정법 도입 노하우에 대해 전수할 예정입니다.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 대전지부가 오는 9월 9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정기초계 및 학술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 김현철 회장이 연자로 나서 상악동염의 면역 영양학적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치과보호마켓 학예 워크숍이 오는 9월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황지영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단장이 연자로 나서 우리나라 방문 치과 의료 현황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신경치료 시 하치조신경을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첨단치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소가 최근 경북대학교 연구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치의학 연구시설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해당 연구소는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A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하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함 소장은 대한의사협회 연구원과 심평원 개건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치의학 분야도서가 대한민국 학술원 2023 우술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선정된 해당 도서는 교합 재건을 위한 교정적 접근과 투명 교정치료의 원리와 생영학 등 총 4개입니다. 서울 에이스 치과가 저소득층 아동들과 청소년을 위해 내년 7월까지 총 4,8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 에이스 치과는 지난 7월 17일 저소득층 40가구에 대한 후원금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경남 합천군 보건소가 최근 장애인 구강건강교실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강건강교실에서 군 보건소는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입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추진하는 노인장애인전문치과위생사 제1기 양성과정이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사이버 보수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거쳐 기초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35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널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널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널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만 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